한일 부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께서 도쿄 근교에 땅을 사가지고 원하는 구조로 주택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30, 40 세대가 되면은 그런 로망 한 번쯤 또 다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할 겸 또 들어간 비용이나 뭐 경험 같은 이런저런 정보도 들을 겸 한번 놀러 가봤거든요. 미인 아내분과도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집 구경 가보실까요? 지금 외관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2층 건물인 거예요. 처음엔 이제 아무것도 여기가 그냥 싹 다 허허벌판일 때 와가지고 여기 번호가 있어요. 뭐 1번 A, B, C 이 땅을 계약할 건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땅을 계약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요거 지질도 자기가 다 고를 수 있는 거고 네. 옵션을 넣은 거예요. 얘는 방음이 잘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돈을 좀 추가하면은 뭐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뭐 기본 그냥 혹시 막 3층으로 짓고 이런 것도 돼요? 아, 그거는 요 땅이 안 돼요. 일본에서 제일 근교에 많은 게 저층 주택 지역. 저 여기는 3층 이상으로 못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대각선 잘려있어요. 이렇게 집이 보여요. 여기 대각선 잘리잖아요. 네네.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뭐 선을 끊었을 때 네. 어디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넘으면서 최대한 살리려고 이걸 이렇게 위에를 그렇죠, 그렇죠. 성막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너무 부러운 게 1층에 집밥이 있는 테슬라를 돈 잘 버시나 봐요. 돈 잘 버시나 봐요. 다 대출입니다. 아이고 다 대출. 이거는 테슬라에다가 네. 신청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테슬라에서는 그냥 중개만 해주고요. 요거 물건을 테슬라에서 사는 거고 네. 이제 테슬라에서 그 집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은 요거를 살 거냐 요거 산다 그러면은 업체 리스트를 딱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컨택해서 하면 되는데 네. 거기서 하면 솔직히 비싸고요. 좀 이렇게 찾아보면 싸게 해주는 데가 인터넷에 많거든요. 이거를 구입만 테슬라에서 하고 설치는 연락해가지고 드린다.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꼽아놓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완속으로 되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돼요? 대략 설치비는? 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했던 그렇게 비싸진 않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끝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만원 갈까 안 갈까 정도 생각합니다. 좋다.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입구인 거고 네네. 네. 들어오시면 자 이제 현관에 들어온 거고 네네. 어떤 느낌이? 아, 여기 딱 들어오면 이제 저희는 이제 2층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 일단 1층을 먼저 소개할 텐데 일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딱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딱 와가지고 이 가운데 벽을 하나 딱 두고 오른쪽은 이제 워크인 클로젯. 아, 이쪽이 이제 옷장. 네, 옷장이고 네. 여기 반대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저희 메인 침실. 항상 여기서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외국은 막 애들은 막 뭐 따로 지우고 이러잖아요. 애기 때부터. 그렇죠. 여기는 외국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애기들을 떼우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패스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서 네. 애기들이랑 같이 자고 이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정면으로 열려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통째로 열려요. 이제 여기 조그만하게 뭐 정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쓸 일은 없다. 안 나간다. 추워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래도 아,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네요. 안 나가. 햇빛 따갑고 이러면 그렇죠, 얼굴 타고 괜히 네, 네, 김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외선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나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주택을 지은다고 할 때 네. 야, 무조건 조그맣게라도 정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다 쓸 데 없다. 필요 없다. 아, 이런 그런 얘기 좋아요. 네. 그런. 그냥 집 안에만 있게 된다. 네. 아, 여기 일본에 그런 게 많은데 여기도 이제 슬라이드 도어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 네네. 왜냐면 여기가 좁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도어면은 여기에 또 집 놓으면 안 되고 뭔가 그렇죠. 좀 더 차지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만 요걸로 했고 네. 이걸로 하면은 돈이 조금 더 든다. 아, 이게 더 비싸구나. 여기만 요걸로 한 거. 네. 공간을 차지하니까 다른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는 뭐죠? 아, 여기는 그냥 화장실. 또 일본 화장실 그렇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일본은 항상 샤워실, 목욕실하고 따로 이렇게 변기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손 씻는 것만 따로 있고. 아, 그렇죠. 이 디테일. 원래 일본은 보통 여기 위에 달려 있는 그 경우가 이제 변기에 넣는 물이 그렇죠. 여기 물 한번 손 씻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손이 시려 겨울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따로 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따로 빼가지고 요것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따로 빼는 걸. 여기 일체형으로도 할 수 있고 따로도 할 수 있고. 아, 그럼 위에 보면은 이 그쵸, 계단, 계단을. 그쵸.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직접 설계하신 거라고? 아,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디에 넣을 건지, 뭐, 아니면 복도 넓이를 얼마로 할 건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네. 다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좀 이제 집이 넓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좀 많이 좀 국리를 해가지고, 네, 집을 지었죠. 와.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반대쪽으로 가시면, 네네. 이제, 집에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손 씻고. 손 씻고. 그렇죠. 집에 맨 처음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손 씻고, 여기 뭐 세탁하고, 네. 여기 욕조 있고. 욕실은 뭐 다 비슷하잖아요. 거의 유닛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뭐 딱히 일본은 그, 비슷하지. 네. 한국분도 잘 모르실 텐데, 저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그 물이 목욕하시는, 반신욕 하시는 물이. 네. 여기서 나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수위 같은 것도 다. 수위 조절하고. 조절할 수 있어. 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찬물 되면 다시 데워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안 빠져? 이게 그 여러분 본인 집 맞아요. 잘 모를 뿐이지 본인 집 맞습니다. 태양광. 아 그래요? 태양광으로 발전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태양광 이게 태양광 여기 태양광. 아 이게 그냥 두꺼비지. 아 두꺼비 집하고 태양광은 다르게. 네, 그래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혹시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하면은 네. 여기서 꼽으면은 태양광 전기를 바로 직방으로 쓸 수 있다. 아~ 혹시 만약에 뭐 냉장고를 뭐 무조건 돌려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당장 뭐 내가 이걸 써야 된다 할 때는 여기에서 전기를 빼면은 그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전기를 쓸 수 있다. 아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어디다 그쵸. 충전해 놓는 게 아니니까. 아 그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 또 돈이 들지. 그래서 저는 그냥 충전을 하고 쓰는 동안만 쓰고 그 남는 부분은 네. 그냥 판매를 하고 돈으로 받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이 집에 전기를 쓰고 그렇죠 남는 거를 남는 거는 판매해가지고 그쵸. 돈으로 하고 그럼 그쵸. 전기세가 굉장히 작게 나오나요 여기? 저희가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작게 나오죠. 파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통통 퉁퉁 거의 그럼 퉁. 거의 전기를 공짜로 쓰는 그쵸 느낌. 전기는 거의 공짜로 쓰는 느낌이죠. 아 그래서 퉁치고 저는 이제 대신 선생님 저기 그 똔똔이라고 합니다. 통통은 이제 좀 통통한 애들 거울로 통통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한국 사람인데 일본 오래 살아가지고 네. 똔똔이 일본 말 퉁 퉁친다 그 퉁친다 이제 이것도 근데 결국 그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네. 금리가 싸다 보니까 금리가 싸죠. 다 이제 론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100% 론. 아 요것도 태양광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설치를 하셨구나. 그 솔라론이라고 네. 금리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한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보조금 막 받고 돈을 꽤 받고 아, 지원금 일정도 지원금이 받습니다. 있나? 받습니다. 아. 10만 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아. 근데 이게 100만 엔 정도 들거든요. 설치하는데 네, 이게 제가 설치하는데 100만 엔 정도 들었어요. 네. 근데 선금은 그냥 0원이고 매달 한 달에 한 9,000엔 이렇게 내면 되는데 10년 동안 10만엔을 현금으로 받고 매달 쓰는 전기는 퉁이 쳐지니까 네. 그냥 매달 한 달에 이제 요거 론만 갚으면은 그냥 전기세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쪽으로 혹시 나가,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이쪽으로 잠깐만요 불 좀 켤게요. 보통 이제 찍는다고 하면 미리미리 불을 켜놓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들렸구나. 아유 나 안 들리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면은 네. 뭐 이런저런 다용도실 같은 느낌인데 처음에는 파밀리랑 같이 막 촬영도 하고 유튜브도 여기서 찍고 했었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운동에 꽂혀가지고 아. 그렇게 안 보이지만 펠린이려가지고 아.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마어마한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예,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네. 맨 처음에는 당구대가 있었어요. 탁구대 겸 당구대를 원래 여기다 둬가지고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집에 당구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칠 일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이제 한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네, 뭐. 그렇죠. 나중에 또 이거 팔고 뭐 넣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게. 약간 차고 비슷하게 약간 다용도실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여기 바로 이제 외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문 열면 이제 바로 나갈 수 있어. 나중에 손님 오거나 하면 스튜디오 같은 식으로 원래 쓰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아니, 1층은 이제 이걸로 끄시고 이제 2층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아 이런 것도 이제 여기 계단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돌아서 올라가는데 여기 샹들리에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쏟아지는 것 같고 막 네.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남편분의 취향이 반영된 그쵸, 반영된 그쵸. 2층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쯤에 이제 층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여기 이제 주방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계단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계단을 가운데 두고 여기를 다 아크릴로 이러면은 여기가 한 덩어리로 보이니까 좀 집이 넓어 보이지 않을까 그걸 노린 거죠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지을 때는 그 건축회사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뭐라고 했었는데 네. 지어진 걸 보고는 오 괜찮네 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기왕 지어졌으니까 뭐라고 하면 좀 미안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면은 좀 이상한 구조긴 한데 이것도 네. 그냥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엌이 있고 부엌 뒤에 방이 있는 부엌 있고 부엌 뒤에 방이 있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애기들이 따로 방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하나는 이제 제 작업실. 보통은 이제 불을 켜주고서 보여주거든요. 아 이게 불이 없어요. 아 여기 불이 없어요? 네. 이게 불이 없어요? 이 선생님 미스 설계 아닌가요? 예, 예, 아, 예. 아니 작업실을 또 기깔나게 예. 꾸며놓으셨네. 예, 약간 이거 게이밍 감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게임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여기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예 여기는 그냥 손님방. 손님방으로 지금 쓰고 예. 있고 부모님 오시거나 아니면 친구들 술 많이 마시면 이게 로망이지 사실 게스트방 만들고 싶은 게 로망이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실까요?
소방 사다리를 갖다가. 아, 그쵸, 그쵸. 이게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아니, 사다리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다리가 진짜 완전 안정적이 좋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소파도 갖다 놓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로망이 뭐라 그랬죠? 아, 반대쪽에 여기 벽에다가 프로젝터를 네. 쓰는 게. 네, 여기다가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네. 이 벽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제 데스크 같은 거 소망이 놓고 그렇죠. 작업 같은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혹시 뭐 애들이 나중에 숙제하거나 하면 감시할 수 있게. 왜냐면 또 이제 방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공부 같은 건 좀 보이는 데서 하고 이제 방은 진짜 자기만의 공간, 약간 잠만 자는 느낌으로 해놓으면은 좀 뭔가 자기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했던 거를 내가 볼 때는 뒤돌아봤을 때 거실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셨나 그렇죠. 봐요. 그 무슨 뜻인가요? 이미 알아보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뭐 거실이고 여기 거실하고 뭐 TV 이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TV도 되게 얇은 거를. 아, 예. 이게 그 벽에 이렇게 딱 붙는 걸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네. 벽에 딱 붙는 이런 식의 완전 이렇게 액자처럼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건 많이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샤오미로 했다. 문제가 뭐냐면 네. 킬 때마다 중국어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때만 잠깐 눈 감으면 되지 뭐. 그쵸. 아, 그리고 이거 유카담보라고 하는. 아, 네네네. 남, 온돌도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요즘 일본에서도 유카담보라고 하는 온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몰랐거든요, 사실. 일본은 그렇죠. 그런 게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요즘 집이에요. 요즘 집 특징. 새 집들은 네. 다 유카담보가 들어있어가지고 한국처럼 방마다 다 있진 않고요. 한국은 이게 방마다 다 온돌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요 집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저렴한 집이기 때문에 저렴한 집이기 때문에 거실에 요거 두 장, 큰 거 두 장. 거실에 요만큼, 요만큼 한 요만큼. 거실 한 반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유카담보 두 장까지를 네. 자기가 원하는 데 넣을 수 있어요. 거실이랑 부엌에만 두 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거실이 하나, 뭐 안방이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만약에 자기는 다 놓고 싶다 네. 하면은 이제 돈을 더 내면 추가 요금 내고서 그렇죠. 다 깔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온돌은 이건 전기 온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보일러.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전기 판넬이 있고 우리 한국이랑 똑같은 온수 방식이 있는데 네네네. 이건 온수 방식. 아, 그럼 물 데워가지고 이 밑에 선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똑같구나. 아니,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랑 다른 점 뭐냐면 세씨 같은 게 이중창이 아니다. 아, 보통 일본은 다. 그렇죠, 그렇죠. 몰라, 난 삿포로 같은 데 가면 모르겠는데 네. 도쿄나 이런 데는 그렇죠. 다 이게 다 일중 유리는 유리 자체는 이중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끝이죠. 여기 바로 바뀌죠. 한국은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국이랑 다르다. 아, 선생님 저기 울산에서 가지고 오신 저기 아 울산 대학교 네. 역시 한국 사람 다 똑같네요. 엄마가 주신 아, 그리고 그 궁금한 게 네네네. 가격을 혹시 밝힐 수가 있나? 아 예, 예, 이거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했었고 아, 예. 실례했습니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집을 토탈로 지었을 때는 2,980만 원, 3억이 안 되는 이 집 같은 경우는 분양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프리옵션으로 줘요. 외장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본형, 유카담보도 딱 두 장만 들어가는 딱 네. 그 30평짜리 패키지로 2억 7천으로 딱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옵션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평수를 늘리는 것도 얼마를 좀 해줘요. 뭐 이런 것저것 다 해가지고 저희 집은 총 2억 9,800.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에. 그렇죠, 그렇죠. 도쿄에서 차 타고 대충 한 1시간 정도 거리 그런 지역에 있는 이런 주택가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한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 그 정도 왔다 갔다. 삶의 어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에 살기 전에 키부크로에 살았었거든요. 와,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복잡한 것도 복잡한데 네. 너무 비싸고 솔직히 삶의 만족도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건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렇지. 저는 내 집에 이렇게 딱 그 내 공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뭐 이케부크로나 뭐 신주쿠나 이런 데는 집값이 아니라 그 입지값.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입지값을 내고 그 입지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내는 돈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싸거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되게 싸고 그리고 론이 100% 나오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LTV가 10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기본적으로 뭐 들어갈 때 뭐 세금, 양도세라든지 뭐 아니면은 보험, 화재보험이나 이런 건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0년치 이런 거 내면은 대충 한 집값의 10% 정도를 일시불로 내야 돼요. 꽤 되네, 그래도. 아, 근데 그것도 론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딱 그 집만 100% 하고 나머지 네. 선수금, 그러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네. 현금으로 내고 그렇게 해도 한 달에 제가 이케부크로에 살 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살 때는 1LDK. 1LDK. 그 거실 하나가 있고 방이 하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한 달에 거의 집값으로만 14만 원, 플러스 주차비 플러스 관리비 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근데 이제 여기는 다 뭐 주차도 지금 두 대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집 뭐 월세 내는 것까지 싹 다 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이 안 되는
7만 엔대. 고정 비용이 확 더 줄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매달 지금 뭐 원금 갚아 나가면 결국에는 뭐 몇십 년 후에는 이 그쵸. 집이 이제 전부 다 그쵸. 대출 없는 내 집이 되는 거고. 그렇죠. 35년 후에. 그렇죠. 35년 후에. 짱구 아빠 같은 느낌이고. 짱구는 땅하고 집 얘기는 좀 들었으니까 이번엔 우리 아미리님한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채널 가서 보시면은 아주 그냥 예, 채널 같이 하시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겠고. 어떠신 시츄에이션? 일본 조세니 아코가레가. 아, 일본 조세 뭐 꽤고 이르잖아요. 아미리산 노 바이와. 私も憧れはありましたよ。韓国人しか付き合ってなくない？付き合ったのは大体韓国人。そもそも日本人と付き合ってない。そうですか。韓国人嫌い。だって2人も君に連絡先聞いたんですよね、アミリンさん。あ、そうです。私から聞きました。アミリンさんが指名したんですね。指名しました。指名して。田中的な。田中的な。でもみんなそんなに完璧なわけじゃないですよね。もちろんね、人それぞれですもん。意外とアミリンは、一般的に私が갖고있던プロトタイプへ、ほぼ 99% 부합하는성격이어가지고アミリさんはなんか結婚したらやっぱり韓国の男性と憧れ。例えるなら韓国人の方ってそういう清潔感が多い人。清潔感がいい人が多い。生活感が日本人でもないからだからちょっと違う文化とかもあるかもです。ほぼ日本じゃない君の家は。ほぼ日本式だと思う。そうなんだそうなんだ。ちなみに分かんない人のためにちょっと説明すると、はい、私はモンゴル人なんですけど、で母親がでもロシアとモンゴルのハーフのモンゴル人で、だからその分背とかがいろいろだけど、まあ5歳からずっと私は日本に住んでるので、まあまあ頭ソフトウェアはだから日本人なんですけど、ハードウェアはロシアとモンゴルの。子供の頃はだからモンゴル語もロシア語も喋れたんだけど、全部喋れたんですけど、あの突破すぎる잘못해가지고、あ、いやいや、日本のバッキングもたね。この家大丈夫ですか？ここで大丈夫？大丈夫？失礼なこと。育て自体はあんまり正直ロマンなかったんですよ。ただやっぱり子供ができると育ての方が騒音とか気にしなくていいし、저는반대로이제한국에서는계속이제아파트에만살았다보니까주택에대한로망이되게커가지고주택을꼭짓고싶어가지고주택을지었는데저는확실히주택이나은것같아요。アミリンさん体型管理とかどうやってなんですか？サッカー選手の奥さんみたいな。そういうそういうね。これはこう言っちゃったらもうふざけるなと言われるんですけど、体質的に授乳してるんですけど、ウイスルを하면이제살이금방금빠지니까結構カロリー消費が1回でなんだっけ300か400ぐらい取られるから、それもあるし、まあよく食べるからなんか今はちょっと痩せすぎ。나홍이하이트했어수지的には그래오늘이렇게집타고짓는걸이렇게설명해주시고너무사는거보여주셔가지고너무감사합니다저희온다그래가지고청소도좀하고그러신다고힘들었는데너무죄송하고감사하고두분푸르른소라채널도여러분한번씩가서구독해주시면감사하겠고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들을까요한번같이해줄까요들을까요